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발명품 10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통조림. 1800년대 발명되었고 프랑스 나폴레옹 시절 정부가 군용 식량을 보관하기 위해 개발한 통조림. 두 번째, 카디건. 1850년대 발명되었고 영국 카디건 백작이 보상병도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도록 보완해 만들어진 카디건. 세 번째, 남성 손목시계. 1910년에 발명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정확한 지휘와 작전 수행을 위해 개발하였음. 네 번째, 티슈. 1910년대에 발명되었고 킴벌리 클라시크가 부상자 치료용으로 개발한 세르코튼에서 유래한 티슈. 다섯 번째, 트렌치코트. 1910년대 발명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이 참호전투를 하며 입은 코트에서 유래된 트렌치코트입니다. 여섯 번째, 레이벤 선글라스. 1930년대에 발명되었고 미국 바슈롬사가 공군 조종사들의 시야 확보, 두통 예방을 위해 개발. 일곱 번째, 스팸. 1930년대에 발명되었고 미국 장교 출신 제이 호멜이 전쟁 중에도 간편히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고안해낸 스팸입니다. 여덟 번째, 전자레인지. 1940년대에 발명되었고 방산 기업 레이티온이 군용 레이더를 연구하는 도중 개발된 전자레인지. 아홉 번째, 인터넷. 1960년대 발명되었고 미국 국방부가 군사 전용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유래된 인터넷입니다. 열 번째, GPS. 1970년대에 발명되었고 미 국방성이 잠수함의 정확한 핵미사일 발사를 위해 개발한 GPS. 이 중에 손목시계는 1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있었지만 전쟁 이후에 보급이 되면서 점점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10가지 발명품 중에 저는 트렌치코트가 조금 의외였어요. 전쟁에서 유래된 그런 디자인인지 전혀 몰랐었거든요. 저는 10가지 중에 전자레인지가 잘 발명됐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시대에 전자레인지가 없으면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오늘은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발명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신기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